네, 안녕하세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 네, 오늘 또 특별한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SF9만의 특별한 콘텐츠 경쟁 리그 오브 세컨드 시즌2의 시상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즌1의 시상식 진행자였던 제가 시즌2도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슬슬 우리 후보님들을 자리에 모셔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팀, 회사에서 살아남기에 영빈, 인성, 다원. 입장해주세요! 입장!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도서 갔다 오느라고. 인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살아남기의 주인공 영인단 팀입니다. 네, 다원 씨, 인성 씨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이에요. 와, 들고 있죠. 네,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남았던 영기타 팀이고요. Surviving in the company. 네, 바로 두 번째 후보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잭론쥬의 레모네이드 상점의 재윤, 로운, 주호 입장! 안녕하세요. 와! 형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컨셉이다. 와, 좀 일무거운데. 네. 잔잔한 감성의 잭론쥬 레모네이드 상점 잭론쥬 팀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잭론쥬의 레모네이드 상점입니다. 네, 되게 잔잔했던 그 팀이죠. 네, 마지막 후보팀 한번 불러볼까요? 그 녀석들의 동거 태양 피형 찬이 팀 입장! 와. 네, 태희찬 팀. 사이 안 좋아요. 네,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잔, 그 영상이 되게 잔잔하게 다녀오셨던데,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 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 귀, 찬. 네, 저희가 또그 녀석들의 동거로 이번에 찍었던 태희찬 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다 같이 모였으니까요, 단체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리그 오브 세컨드 시즌2의 마지막 순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우선 팀별로 간단하게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 그 녀석들의 동거 태위찬 팀이 어떤 컨텐츠를 진행했었는지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루 동안 시골에서 저희 셋이서 요리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이것저것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그날의 하루를 한번 살아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 삼시세끼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고요. 되게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엔 다들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미들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었나.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영인다 팀 소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소개? 네, 안녕하세요. 아주 획기적인 콘텐츠의 주인공 영빈, 인성, 다원입니다. 네, 맞아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회사에서도 참 재미가 있죠. 죄송해요. 떨어져. 지금 견제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는 회사에서 퀴즈도 할수 있고요. 그죠? 회사에서 플리마켓도 하고요. 맞아요. 회사에서 소고기도 구워먹는. 맞아요. 친환경 힐링 콘텐츠였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 힐링 콘텐츠 영인다 팀. 네,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로주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큰거 없고요. 잔잔하게. 맞아요. 레모네이드 여름이니까. 맞아요. 시원한 거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FNC 퇴사 직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퇴사 직전에 퇴사 직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생하신다, 너무 수고 많으신다. 네, 맞아요. 레모네이드를 직접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었던 그 차별화된 컨텐츠 바로
그 레모네이드 상점이었죠. 네, 저도 사실 레모네이드 상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찍 그 문 닫았다고. 네, 맞아요. 그 하셔가지고 너무 빨리 편입이 되죠. 내가 그때 좀 100잔짜리 300잔? 300잔? 네, 되게 많이 팔았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우리 팀별로 각각 콘텐츠를 제작해서 총 3개의 콘텐츠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팬분들이 이 셉전드 시즌2를 엄청 반겼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투표에서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각 팀별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혹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비하인드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끼리 소개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하트, 네, 판타지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여러분들 각자 뭐 촬영을 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혹은 뭐 재밌었던 일들 있었으면 자유롭게 우리 판타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선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실제로 저희가 새벽부터 촬영을 실제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계획을 진짜 24시간 동안 회사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거기서 10,000원을 주고 살아남는 걸로 계획을 하려 했는데. 맞습니다. 바꿨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 사실 저희 영인다 팀은요. 네. 회사에서 살아남기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근데 맞아요,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중간에 저희가 약간 그 전날에도 이제 저희가 연습 스케줄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새벽부터 욕심이 너무 컸어가지고 약간 팬분들과 좀 재밌는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중간중간에도 게임도 많이 하고 사실. 네, 그리고 캐릭터 좀 안 났거든요. 너무 네. 감사하시면서 너무 진짜 갑으로 간직하고 싶다. 아, 그런 말씀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림이 너무 가운데만 밝고 바깥쪽 안 보여서 너무 그림이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너무 잘 그렸다고 오열을 하시면서. 오열까지요? 정말 콘텐츠가 정말 획기적인 콘텐츠가 아니었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힐링하면서 푹 잘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누워있으면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스타일인데 뭔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또 잠도 솔솔 오고.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좀 힐링하는 컨텐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되게 자기 좋아요. 여기 소파 되게 좋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우리 또 다원 씨도 굉장히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잠을 좀 푹 주무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원 씨?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요. 맞아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날아간 게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저희 팀 장사선이 굉장히 좋아서 두 개 묶어서 사시면은 원래 5만 원인 거를 8만 원에 드리는 보통으로 그런 장사선으로 거액을 한 탕을 벌었는데 사실 이제 방송 시간상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맞아요. 그래도 영빈 씨의 네. 그 진짜 그때 많이 마신 거예요? 아 와인이요? 아 사실 제가 와인을 좀 제조를 하면서 좀 많이 마셨다가 얼굴이 좀 많이 빨개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또 우리 SF9 단체로 네. 또 그런 이슬라이브나 아니면 이제 단체로 좀 술 먹는 그런 방송을 또 되게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시간 되면 한번 방송 키죠. 아 좋아요. 저는 술 먹방 좋아해요. 재유씨가요? 근데 우리 한번 한적 있지 않아요? 그 뭐 촬영해서? 아 저희 콘서트 비하인드 했었고 재유씨가 한짝 정도 마셨나요? 한짝이요? 재유씨가 술 먹는 그날 제가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팀이 있는데요. 바로 직론주의 저희를요? 네 왜냐하면 그 레모네이드 상점이 어떻게 매니아층이 있나 봐요 저희가. 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왔는데 되게 빨리 닫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맛있었다고. 아 맛있었다라고는 사실 저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지? 그 저희가 그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 원액을 맞아요. 근데 원액을 다 이제 다 드린 거죠. 그죠? 다 드렸는데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네.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뭘 그래서
벌써 다 팔렸으니까 아. 그냥 이걸로 해라.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맛에 변해서 아. 좀 자신이 없었던 기억이. 아 그런 또 약간 제 거는 이미 준비한 거 다 팔았는데 이제 아. 팔기보다 약간 좀 다 드렸는데 약간 그 뒤에서 뭐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께 제일 맛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게? 약간 그게 사람 입맛 따라 다른데 네. 그 저희가 선택을 드렸어요. 그 싱거운 맛, 그 싱거운 맛, 기본 맛, 신맛 이렇게 드렸는데 네. 보통 이제 보통 로운이한테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무난했어요. 네, 무난한 맛. 기본 맛. 네. 매운 맛 이런 거 없어요. 매운 맛. 매운 맛은 매운 맛 보여드려요. 매운 맛 찾기 힘들어. 아 아쉽다 아쉽다. 제일 좋다. 아 저. 그 조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주먹은 좀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뭐 로우씨 거는 제일 맛있었고 주호씨 것도 굉장히 쉬었다고. 아 네 이게 과장된 거지 그렇게 쉬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오피셜한 레모네이드는 제 게 그쵸? 즐겠지요. 근데 우리도 레모네이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봤는데 아니, 근데 그때 좀 맞춰요. 근데 막 기획을 이렇게 베끼시면 안 되는 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에 상함기 위해서 만약에 고기 구워 먹고 쉬고 자고 했던 거 포함하고 레모네이드 만들었으면 그건 너무 약간 아, 왜냐면 기획력을 뺏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드렸는데 질문주꺼가 맛있다고 했어요. 내가 맞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주호한테는 진짜 퇴사 직전에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당도가 아, 신기 아. 최고 치리가 필요하신 분들 직접. 아 약간 그 직전인 분들이 네. 많이 왔었어요. 약간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는 네. 직원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 기획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 어쨌든 네. 레모네이드 상점에 이제 좀 약간 제일 좀 뭐 PPT도 아. 만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재윤 씨는? 사실 아무튼 그 PPT도 그렇고 네. 저희가 그 게임을 따라한 거였어요. 어떤 게임이죠? 레모네이드 상점을. 아 예. 예. 레모네이드 상점이란 게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게임을 이제 착안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약간 표절은 모방의 영혼이라고. 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비하인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원래 레모네이드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럼 뭐였어요? 잭론주는 네. 한 세 가지 정도 맞아, 아이디어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요. 어 진짜요? 뭐가 있어? 이거 애들한테 맛배기를 한번 던져봤는데 다 터지더라고요. 왜? 왜? 특히 다원이 좋아하고 뭐야 뭐야? 주호의 다원이 좋아한다. 주호의 코미디 빅리그. 이거 스파이드였어요. 이거 이거 주호의 코미디 빅리그. 어 지금 하는 거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주호가 가운데 와서 네. 직원분들 초대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분들 웃기면 되는 거예요. 노잼 캐릭터 주호를 살짝 이건 거. 아 근데 재밌... 유잼 캐릭터로 만들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기획해 주세요.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네. 뭐 그래 그랬고 그 의상도 저희가 제작해서 입었고. 아 맞아요. 뭐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조회수 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또 레모네이드가 또 원래 12시 오후 점심시간부터 4시까지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매진이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 마이 갓 뒤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를 저한테 주시고 그걸로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네, 아무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레모네이드 상점인데요. 또, 네 이제 또 아이팀 제가 뭐랄까요 영상을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팀인데 최애 팀, 최애 네, 팀. 그 녀석들의 동건 이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 아. 네, 태양씨, 휘영씨, 찬희씨 어떠셨어요? 뭐 찍으시면서? 일단 저희는 무엇보다 네. 팬분들에게 저희의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컨셉이었고 맞아요. 약간 저희의 그냥 일상생활 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 분이 대화할 때 그런 뭐 존칭 이런 거나 말투, 억양 완전 똑같이 그냥 평상시대로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죠. 완전 정말 리얼리티가 가득했는데 심지어 휘영 씨는 뛰는 것마저도 진짜 리얼로 뛰시더라고요. 잘 뛰더라고요. 네. 그거는 리얼로 뛴 건 아니고 그런 컨셉이었어요. 아 그게 컨셉이었다고요? 그런 컨셉이었어요. 평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몰래카메라를 마지막에 또 진행하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휘영 씨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팬분들한테 해주세요.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찬이랑 이제 태양 형이 저를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제 몰래카메라를 진행을 했는데 네. 찬이 혼자 단독으로 네.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네. 아무도 몰랐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협의해서 하기로 했을 때는 제가 살짝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고 그날 저녁에 그냥 다 같이 해프닝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해프닝 풀었어요. 야 영디 씨. 되게 솔직하게 나오네. 우리 휘영이 갔는데 살짝 울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울진 않았고 그냥 놀랬던 지금. 왜냐면 진짜 울었어? 아 울진 않았고 이제 저는 진짜 숙소를 일단 가봐야겠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 익숙한 속도의 물체가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찬이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뭐 찬이 씨는 그리고 거의 뭐 주무셨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팬분들께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추럴한 모습. 네, 아 동시에 다 왔습니다. 네, 찬이 씨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고 우리 휘영이가 저기 네. 몰래카메라라는 거를 몰랐었는데 원래는 걸려가지고 저는 살짝 좀 아쉬웠어요. 와우, it's beautiful. 와우, it's beautiful. 네, 물어보지 않았어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네, 뒤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휘영이가 몰래카메라냐고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사실 몰래카메라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날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영상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몰래카메라 끝나고 정말 그 와인을 마셨는지 혹은 또 뭐 멤버들끼리 또 맥주 한잔 했는지 혹은 뭐 뒤에 또 디프리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온몸으로 마셨고요. 온몸으로요? 진짜로? 그날 준비해온 그 알코올은 네. 전부 다 이제 안 마셨고요. 아, 안 마셨어요? 네. 그냥 저희끼리 그냥 간단히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다 정도. 그때 전화를 했거든요 사실. 오! 인성 찾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네. 인사 불성이 돼서. 아 무슨 소리예요? 태양 씨가요? 어떤 말 지원해 보셨어요? 태양 씨 이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태양이 취향이 귀여워요. 저는 진짜 안 맞았고. 네, 네 끝나고 되게 잠시만요. 태양 씨가 인성 씨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셨다고요? 인성 씨. 그거 네?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인성 씨. 인성 씨. 아무튼 아 근데 정말 뭔가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찬이 씨 그 비빔면 드셨었잖아요. 네. 그거 맛이 어떠셨어요? 정말 맛있었나요? 네, 솔직히 얘기해 줘요. 이제 맛있다고. 그 맛이 약간 제가 평소에 알던 비빔면 맛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저쪽 그쪽 스타일이에요. 어디 스타일이요? 어디 스타일이요? 야 우리 만났나 만나잖아. 살짝 저희는 이제 맞아요. 그래 야 그거 자존심. 요리 좀 하시잖아. 근데 저는 우리는 자존심. 그때는 맛맛을 떠나서 네. 좀 이태리 스타일로 조금. 아 진짜요? 재윤 씨가 보셨을 때는 만난다 만다 어쨌든 그 동료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비빔면 만들 거 보셨나요? 사실 비빔면보다는 네. 그 김치찌개 더 눈이 갔었어요. 김치찌개 만들었었죠. 그렇죠.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네, 김치찌개 만들 때 역시 실력 그대로 나오는구나. 좀 안보였죠. 요리 많이 늘었나 보다. 재윤이 아 근데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만난다 만나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음식 솜씨나 뭐 만드는 솜씨 뭐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다방면에 그 음식 아는데 아니 이제 다방면에 이제 뭔가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이 사실 있어가지고 제 꿈이 엔터테이너고 만드는 엔터테이너거든요. 만드는 엔터테이너 앞으로 멤버들께 많은 음식과 네. 그런 것 아이 저는 대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전 개봉입니다 항상. 이게 관계성을 하라는 게 지금 여기 시혜 형자 만난다고 여기는 이제 원조 저는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못해요. 로우 아 맞습니다. 또 로우 씨가 옛날에 또 멤버들한테 여유가 있을 때는 좀 했었는데 맞아요. 인상 씨 어디 가세요? 아 앉아 있을 때 답답해서 좀 서 있을래요? 맞아요. 아
뭐 가방 아 추방 건 주실래요? 아예 추 아 추 그거만 쳐봐요. 바라바라 하는 거야. 네? 바라바라 하는 거. 바라바라바. 그거만 쳐봐요. 네. 왜 안 여기 너무 좁아. 아 좁아요. 땡겨 형. 네? 땡겨. 아 다음 이성 씨가 거기 서 계실래요? 아 형 땡겨 땡겨. 네. 자. 네 지금 여기에요. 그 세션즈 PT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의 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5분 순삭 그만. 어,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5분 순삭 그만 보라고요. 화요일로, 화요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이요? 화! 화요일입니다. 요!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일. 일.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디? 아. 그, 느낌이 왔는데. 아, 괜찮았어요. 아, 일단 괜찮아요. 저는 근데 옛날에 태양 씨가 만든 그 김치 맛있다고 다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김치.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진짜 만들었던 거. 내가 그래서 그 김치로 네.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려고. 아, 근데 그게 김치찌개 났어요. 아, 했었는데. 네. 아 저 맛있었어. 깊은 속으로 이제. 아.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팀별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어, 팬분들이 궁금해하던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제 인성 씨, 네 아, 우리 MC 잘 보셔가지고 아 진짜. 네 일단 그럼 우리 팬분들 지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와 지금. 인성아 나 배달원인데 잠깐 문 좀 열어봐 이런. 네? 아니 그 진짜 댓글을 그래. 아 어 댓글 하나 있었어요. 뭐요 뭐요? 인성 씨 집 나왔어요? 아 아 지금 잠깐 그 가방 오늘, 뭐예요? 아 어, 오늘 착장이에요 다. 오늘 착장 스티든. 아 멘트가 그 가방 그 뭐야 티셔츠 한 가지 붙어 있는 거죠. 그 같이 뗄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죠. 뭐 있어요 그거 뭐요? 그 동 그 그 녀석들의 동고편에 휘영이 노래 너무 좋았다고. 아 맞아요. 어, 휘영 씨 또 하루 종일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흥이 좀 돋았습니다. 아 다원 씨 흥이 좀 돋았어요. 어땠어요 휘영 씨 노래를? 저는 제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좀 좋아지긴 했더라. 아 근데 다원 씨가 평소에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그냥 멋있다 이러는데 휘영 씨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진짜 휘영 씨의 보컬을 다원 씨가 인정하셨었어요. 아 저는 영균이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어 네. 잘하진 않는데. 잘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있어요. 어 진짜 저는 그 첫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뭐 고기 먹을 때가 좋았어요. 저는. 고기 먹을 때. 아.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가질 수 있나? 근데 제가 고충이 심했던 게 네. 둘이 좀 진지하잖아요. 아, 뭐라도 안 웃기면 죽겠더라고. 거기에 그러면 이거 하나 갑시다. 그 태미찬 찍으면서 아 이 멤버 꼭 필요했다. 지금 멤버가 안 먹혔어요. 아 멤버가 안 먹혔어요. 네, 멤버가 안 먹혔는데. 우리 없이 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 형 이 형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그 녀석들의 동거가 좀 더 재밌었겠다. 아 아무래도 맛맛을 재윤이 형이 같이 촬영하니까 아, 같이 있었으면은 재윤이요 재밌지 않았을까. 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가세요 한번 재윤 씨랑. 그거는 조금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댓글 또 뭐라고 올라오나요? 어, 첫눈의 사랑 불러주세요. 네? 첫눈의 사랑 불러주세요. 아 첫눈의 사랑. 첫눈의 사랑 진짜 좋아하시네. 휘영 씨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아 네네. 아, 역시 아쉽지만. 휘영이 발성법 하고 해야 돼. 태양아 카메라에 가까이 와줄래? 태양이요? 카메라 인사해달래요. 네 태양이 탈색 있잖아요. 맞아요. 네. 탈색이 되게 멋있어. 와 좋았어요. 와 탈색 되게 잘 어울려. 살짝 인사만 빨리 하고 올게. 와 진짜 멋있다. 차인 씨. 어, 씨는 3대 옷을 입은 건가요? 네네. 네. 에? 3대 옷을 입으신 오. 건가요? 에? 뭐라고 지금 나와요? 뭐라고 산다고 아니야. 차인 씨 우리 댓글 좀 읽어줘요. 와 뭐라냐? 아니 제 예의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안 되겠습니다. 3라운드로 가죠. 3라운드요? 여기서 네. 3대 3대 3 배틀. 오! 실제로. 그럼 여기서 3대 3대 3 배틀해서 MMA 룰로 해서 네? 네? MMA 룰 그라운드 룰 네. 괜찮겠어요? 아 MMA요? 괜찮겠어요? 너 어디야? 아니 쟤 너무 센 척하지 않아? 아니 싸움 잘합니까? 아니 휘영이 초등학교 시절 제가 풀어드려요. 아 풀어줘. 아 하지마. 네 거부하잖아. 아 오케이 아야 아니 초등학교 아니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 가만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네. 어, 아, 그, 그리고 우리 판타지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네네네. 저희 지금 SF9 사이에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네. 한창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앱에서 뭐 아니요, 아니요, 말씀 못하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보여주시는 네. 걸로. 아, 좋죠. 일단은 오늘 세션드 시상식이니까요. 다음에 한번 카트라이더 보여드리고 네 일단은 석구도 가까이 와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멤버들 그 댓글을 읽을 동안. 말이 뭐 뭐야? 차이 씨, 차이 씨도 나가서 인사 한 번만. 아, 야, 너 넘어서 와봐. 차이 이거 들고 와 이거. 와, 클라뷰 느낌 멋있어요. 나도 클라뷰 느낌. 아, 맞아요, 클라뷰. 아, 너무 고마워요. 와, 차이가 스쿼트 90까지 했답니다. 90이요? 와, 진짜 많이. 저도 이거 할게요. 자기 몸에 두 배 되는 걸. 네, 아무튼 그럼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또. 이제 좀 메인 시상식으로 가볼 텐데요. 와. 시상식을 하는 거. 차현 씨 왜요? 아, 빨리 신경을. 의자 넘어가다가 책상.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시상에 앞서 세션드 2를 진행하면서 고생한 멤버들을 위해서 특별상을 준비했거든요. 와. 나이가 있습니다. 상도 줘요? 네, 제가 사실 저희 세션드 1에서도 여러분들 특별상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때 그거 받았나? 드라이기 받았나? 네, 약간 그런 거 받으셨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좀 큰 마음 썼습니다. 좀 대단한 걸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상장을 읽고 시상을 할 텐데 한 분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또 평소에 또 잘 도와주시는 뭐 뭐뭐를 잘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신데요. 맞아요. 네, 누굴까요? 예. 네, 제가 네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재윤 씨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윤이 잘 볼 수 있어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름을 호명을 하면 재윤 씨가 그분의 네, 상품을 저기서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시상 누굽니까? 특별상 상 이름은요 예술 작품 감상입니다. 네, 누구일 것 같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희 프롬부터 적혀 있어요. 네, 프롬에 있지만 김선우! 야, 뭐야, 예술 작품이잖아. 네, 아, 감사합니다. 상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야, 고마움이요. 네. 주면 주세요. 네, 예술 작품 감상. 네, 위 네, 위 김서구는 잭런쥬의 레모네이드 상점 촬영 중 레몬즙을 짜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판타지 분들께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보여줄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거 뭔가 이거 시계인가요, 시계? 아, 2020년 6월 2일 FNC 엔터테인먼트 가 주신 건데 바로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아, 이거 카메라구나. 뭐야, 뭐야, 뭐야. 필름 카메라. 네. 좋습니다. 필름 카메라. 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로운 씨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담으시라고 필름 카메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도 찍어주세요. 우리도 찍어. 제가 드릴게요 지금. 야, 네. 필름 찍어줘, 찍어줘. Please film us. 오케이. Please film us. 야. 네. 여러분도 찍어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안 원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네, 뭐 로우 씨 뭐 수상 소감 짧게. 아, 네. 네. 수상 소감 맞잖아요. 네네네. 아, 예, 저는요. 네. 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 세션드는 선물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살짝 빈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광을 재윤이 형한테 바치겠습니다. 멋있다. 네, 다음 특별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상은요 한국인의 밥상인데요. 오. 네, 다들 이거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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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상 외. 네. 와, 형 태양이 그 컵. 진짜요? 네.
아, 위 사람은 그 녀석들의 동거 촬영 중 약 3년 가량의 만남자 만남 경력을 살려 모두에게 맛있는 밥 등을 차려 식사를 제공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일 FNC 엔터테인먼트. 오, 짠. 오, 진짜 상장. 상장과 함께. 와, 진짜 축하한다. 선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와! 와,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품으로는요 언제 어디서든 밥상 차려 드시라고 도시락 세트 드립니다. 오, 오. 네. 아무튼 태현 씨도 짧게 수상 조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의 한국인의 밥상을 빛내줄 수 있는 제 능력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께 꼭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여기 프린트가 잘 덜 된 거 같아요. 이거 색깔 좀 바랬어요. 이거 약간 그 나중에 제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색깔 좀 바랬어요. 네. 이면지 아니죠? 사실 그냥 A4용지예요. 네. 다음 상품 특별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 맛 한 상인데요. 네, 바로 백주호 씨. 와. 맛있었어요, 이거 나름. 네, 위 사람은 쟁로추의 레모네이드 상점 촬영 중 황금 비율의 레시피를 이용해 환상적인 맛의 레모네이드를 제조해 FNC 직원들의 비타민 C를 충전해 주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이고요. 우리 주호 씨는 상으로 본인의 비타민 좀 충전하시라고 오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네. 아 진짜로 진짜 비타민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레몬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거 프롬 잠깐만 꺼주실래요? 그 멤버들이 다 다음에 누가 받는지 알아서. 네. 다음은 뭐예요? 이거 다음 특별상입니다. 바로 판타지 노래 감 상인데요. 아 이거 뭔지. 태형 씨 왜요? 나가자. 아, 느낌이. 네. 네. 왜요 왜요? 느낌이 그냥 뭔가 좀. 아. 네, 바로 강찬이. 뭐? 저요? 네, 찬이 씨입니다. 왜? 피어 씨. 왜 좋아하셨어요? 왜 노래 감상인데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뭔가 제가 불렀으니까. 아, 오케이, 찬이 씨 죄송합니다. 피어 씨 맞아요. 아, 피어 씨 놀려준 거였는데. 아, 네, 위 사람은 그 녀석들의 동거 촬영 중 하루 종일. 오디오가 단 한 순간도 비지 않게 열창을 하였기에 모든 이의 상금 신금을 울렸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이고요. 네, 상장 잘 하고 있네요. 네. 상품으로는 노래가 부르고 싶을 때 언제나 혹시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드리라고 이어 플러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줘주세요. 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선물 증정. 노래를 잘 불러서 상을 주는 건데 노래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와. 감사합니다. 피영 씨, 네. 그 노래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날 근데 다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네. 이런 플러그를 네, 듣기 싫은 사람한테 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재밌게 촬영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다음 특별상은요 마음속의 상상입니다. 와, 네. 뭐지? 바로 마음속의 상상. 재유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상. 네, 상상. 상상이요. 위 사람은 PT 라운드 당시 생각만 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FNC 직원들의 마음속 상상을 대신 속 시원하게 표현해 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 네. 이하 동문이고요. 상품으로는 항상 속 시원하시라고 소화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제! 네. 제이 씨의 PPT를 보고 직원들이 공감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역시. 나 기대해요. 네. 제이 씨 상품으로 소화제를 인사해주세요! 아니, 부담된다, 이거.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너무 조금 먹고 나. 제이 씨.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네. 스테이지 나.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저희 FNC 직원분들을 안 보는 듯하지만 멀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앞으로도 저희 직원 앞으로도 저희 직원분들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재윤 씨가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 실제로도 네, 다음 특별상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상은요, 이 편한 세상입니다. 와, 이거는 강찬이 형님. 자, 이거 바로 상혁씨입니다. 와! 네, 이 사람은 아파트를 받는 거 아니야? 아파트를? 어, 저 근데 진짜 이 편한 세상 살아요.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촬영 중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숙면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와, 그렇구나. 네. 이하 종종이고요. 증정이 더 재밌어. 네,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무서웠다. 네, 상품으로는 어디서든 숙면 취하시라고 낮잠 쿠션 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하게 자면 몸도 상하기 때문에 푹신하게 주무시라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낮잠 쿠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특별상 있는데요. 다음은 제 6 금융 이상입니다. 제 6? 네, 제 6 금융 이상. 아, 이거 이상형이다.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제 6 금융 이상. 네, 와. 그 이상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디를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 저요? 네. 이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인성. 네, 제6 금융 이상 김인성. 위 사람은 상급 사용 방법에 대해 문의 중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신선한 상급 사용법을 통해 제6 금융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품으로는 수익률 관리 잘하시라고 정말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뭐요? 워렌 버핏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이게 기대돼요. 네, 증정하겠습니다. 네, 증정해주세요. 와!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잘 읽겠습니다. 발전하네요, 재윤 씨도. 아, 맞았어요. 시상 힘들 지금.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특별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상인데요. 이번 상은 이제 그만 기상 상입니다. 누구신지 알 것 같으시죠? 김영빈! 저요? 그냥 네, 바로 강찬희 씨! 네, 이제 그만 기상! 위 사람은 그 녀석들의 동거 촬영 중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그 누구의 부름에도 깨어나지 않은 강인한 수면 방송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 두 분이고요. 상품으로는 혹시 찬이를 깨워야 할 일이 있다면 사용하시라고 알람시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멋있다, 잘 생겼다. 네, 와, 이게 그냥 알람시계가 아니고 도망다니는 알람시계라고 하는데요. 네, 아침부터 운동도 하시고 일석이조를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차례인데요. 네, 이제 제가 제 특별상을 수상하기 좀 그러니까요. 또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재윤 씨가 수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시상하시는 분이 너무 잘했어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기자. 이번 상 좀 좋네요. 티끌모아 태상. 티끌모아 태상. 네, 김영빈 씨. 위 사람은 회사에서 사람이 촬영 중 각종 음식과 음료 제조, 퀴즈와 게임으로 양양 용돈을 모아 총 획득 용돈 1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사 감사합니다. 잘 생겼다. 네, 상품은 뭐가 상품은... 있죠? 상품 이건데. 아, 진짜 좋은 거다. 진짜 좋은 이거 저희 상품 아니에요? 상품? 진짜 좋은 거다. 상품 이건데 바꿔 드릴게요. 진짜 좋은 거다. 진짜 상품입니다. 와, 되게 크네요. 진짜 상품입니다요. 상품 주세요. 진짜 상품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냥 줘요? 알지. 아니, 이걸 받아가. 이걸 받아가. 받아가라고. 받아가. 제가 받아가요? 네, 이게 아이디어가 뭐가 돼. 아, 왜요? 아, 이거
내가 살려볼게. 내가 살려볼게. 거짓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이거 그거네요. 정통. 이거 정통 맞죠? 저거 정통이에요. 네. 티끌 모아서 부자 되라고 저금통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야. 네, 이렇게 특별 수산을 모두 끝냈는데요. 여러분들 본상 좀 주세요, 이제. 제가. 아니, 아니요.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뭐, 저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데요? 맞아요. 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또 직원분들이 밤새 또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서 멤버들 한 명 한 명 또 촬영하면서 잘해가지고 누구십니까? 네,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주시는 상이니까요. 네, 우리 멤버들 고마워요. 네, 박수 한 번. 네, 감사하고 일단 이제 정말 대망의 대상을 발표할 차례예요. 세션드2 최종 투표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판타지들의 화력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투표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차지할 대상팀이 발표될 텐데 상금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멤버분들은 누가 대상일 것 같으세요? 저는 태양이, 휘영이, 찬이 팀이요. 오, 태양이, 찬. 네. 저는 뭔가 그 형네 팀, 영인다 팀. 뭔가 저희의 모든 컨텐츠를 다 녹이실 수 있었던 네. 근데 네. 자, 재윤 씨. 네, 네. 그 본인 자리로 돌아주고 싶고요. 아, 네, 네. 저는 재윤이가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브이라이브의 대상은 재윤 씨입니다. 예, 네. 오늘 너무 하드키리하고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일단 투표를 먼저 결과를 공개해 볼게요. 네. SNS 투표를 통해 영인다 팀 6,957표. 저 이거 프롬 좀 퍼주세요. 네, 제로즈 팀 5,496표. 태리차 팀 1,737표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 투표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네핏이 뭔지 아시죠? 한 개죠? 아니요, 2점이라고 하죠? 네, 아무튼 사전 투표에서 1위한 영인다 팀에게는 6,510표가 베네핏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와우, 야, 멋있는데? 네? 아, 왜 그래? 해보시죠. 쭉 진행해주세요. 아니, 아닌데? 몇 점? 아, 진짜로? 몇 점인데, 몇 점인데? 아니, 저희예요, 설마? 사전 투표 베네핏 6,510표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총 대상은? 네네. 뭔데, 뭔데? 영인다 팀. 와! 영인다 팀이 13,467표를 획득해서 대망의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나 반응만 보고 우린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태미찬 팀이 1등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저 아니 여기 너무 결과가 바로 써져 있어서 아니, 근데 축하해요. 진승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V의 MC를 맡게 됐다고 하면서 준비했던 게 바로 대상 수상하는 거였는데 정말 긴장감 넘치게 하고 싶었어요. 와, 정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긴장감했어요. 아 진짜요? 미안해요. 아니요. 나 진짜 좀 긴장감 넘치게 막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대상은요?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진짜 잘하는데? 아 미안해. 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흑주가 됐었으면 좀 재밌겠다. 나 몰라. 진짜 반전 우린 줄 알고 우린가? 이러고 있었네. 아 진짜 미안해요. 일단 윙크하신 거예요? 아 일단은 우리 판타지 여러분 진짜 매끄럽지 못한 진행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냥 재밌었어요. 너무 매끄러워. 진짜 미끄럽게 같았어. 매끄러웠어요. 와이스. 그 인성 씨랑 다원 씨 앞으로 나오셔서 와 이거 좀 부럽다. 아니 저 부끄럽지 못해. 아 나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형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되고 우리는 제일 우리는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직면주 팀은 애초에 그냥 잔잔하게 그런 네. 거였기 때문에 대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위 사람들은 SF9만의 특별한 콘텐츠 경쟁 리그 오브 섹션드 시즌 2에서 가장 많은 판타지들의 선택을 받아 최종 우승 컨텐츠로 선발되었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일 FNC 엔터테인먼트.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멋진 컨텐츠 열심히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빈 인성 다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영빈 씨도 같이 즐겨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팀에게는 와, 200만 원 상당의 상품 수령권이 있겠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기념사진? 하나, 둘, 셋! 찰칵!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뭐 누가 우승했던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사전 투표와 함께 이렇게 투표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냥 저는 태휘찬 팀이 또 그렇고 우리 직론주 팀도 그렇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콘텐츠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또 재밌는 모습 또 감동적인 모습도 보여줘가지고 사실 대상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대상을 또 받게 되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SF9이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한테 PR 동기에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기획했던 리그 오브 셉전드 시즌 1의 반응이 좋아서 시즌 2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판타지를 위한 컨텐츠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판타지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F9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리그 오브 셉전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테니까요. 항상 판타지분들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 한 달간의 셉전드를 준비를 했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은 끝나고 소감이 지금 어떤지 어쨌든 투표도 굉장히 치열했고 또 판타지분들한테 이런 컨텐츠도 보여줬고 어때요 지금? 저는 이번에 투표는 치열했지만 저희 SF9이 다 같이 이런 컨텐츠를 했다는 게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저 오늘 진짜 찬희 씨랑 휘영 씨한테 또 태양 씨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저랑도 한번 여행을 와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와인 좋아해요. 뭐라고요? 와인 좋아해요. 와인이요? 네. 아마 같이 가요. 그리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아 고려까지 해야 돼요? 신나 안 되는 신나. 네 오늘 그러면 뭐 주호 씨, 뭐 다원 씨, 뭐 휘영 씨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못 하셨잖아요. 안 돼. 뭐 누가 이겼던 거네. 저희가 네. 그 이 비활동기에 저희가 또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한 거라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레모네이드도 재밌었는데 저도 여행 가는 것도 해보고 싶고 또 회사에서 사랑할 때 해보고 싶고 네 재밌었습니다. 인성 씨, 네. 그 지금 뭐 뭐래요? 네. 책에서 뭐래요? 아 복리 적용 시 투자금 증가에 필요한 대략적 연구를 보고 있었어요. 어려운 거 있네요. 이거는 200만 원이니까 그만큼 20% 적용을 했을 때. 보고 있었어요. 40만원이죠. 40만원. 아 40만원. 형씨 왜 그렇게 웃는 거죠? 아 형이 너무 웃겼어요 처음으로. 아 저요? 처음. 꼭 남 깎아낼 때는 웃고 자기 깎아내는 건 싫어하나. 아 근데 맞아요 휘영씨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방송 끄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아 왜요? 방송 끄고. 아 왜? 아 근데 진짜 아무튼 오케이 소감 부터 네 뭐 태양씨도 오늘 말씀 많이 못하셨잖아요. 오늘 뭐 소감이나 어땠는지 셉전드 촬영하면서 네 저는 뭐 되게 촬영 즐겁게 한 것 같고요. 동생들이랑 멤버들이랑 되게 즐거웠고 네. 앞으로도 이 도시락 통 잘 쓰고 만맛에서도 그렇고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로 마지막으로 다원 씨가 오늘 말씀 많이 못 하셨어요. 왜냐면 좀 기대되긴 한다 이거. 네, 멤버들이 오늘 오디오가 안 와가지고 다원 씨가 오늘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일단 사실 네. 오늘 이 자리가 조금 어찌 보면 불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지 않아요. 아이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번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저번 세션드 시즌 1에 비해서 네. 약간 좀 부실하다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저번보다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약하지 않냐, 컨텐츠가 너무 부실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뭐 사실 저도 준비를 잘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근데 뭐 사실 뭐 테이천이나 뭐 이게 뭐 잭론주 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너무 잘해줬고 제가 제가 스케줄을 하고 와서 우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약간 자는 모습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근데 사실 뭐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 앞전에 보면은 제가 뭐 굉장히 재밌게 좀 이런 이슈를 뭐 토론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또 정말 저희 뭐 물품들을 가져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는 장면 뭐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상과는 좀 맞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 약간 좀 걷어내진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만족을 뭐 사실 뭐 성향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회사가 뭐 사실 저희를 굉장히 또 잘 챙겨주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잘 힘을 합쳐서 재밌는 콘텐츠가 함께 나오고 즐거운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그냥 물적 넘긴다기보다는 네. 정법으로 좀 이렇게 뭐 사퇴할 부분은 사퇴를 하고 다음에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주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셨더라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다 고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 번 더 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를 계기로 더 발전하는 SF9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판타지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오늘 셉션드 시즌2 시상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정말로 뭐 컴백 준비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판타지 분들한테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FNC 회사 직원분들 또한 저희 SF9을 굉장히 아껴주셔서 어떻게 하면 또 판타지와 SF9을 또 재밌게 또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항상 많이 하니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어주실 우리 판타지 분들에게 정말 약속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9 정말 변치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룹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같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상식, 수상식을 통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판타지한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판타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가서 인사해드리자. 베리 감사. 베리 감사. 아, 야, 우리 대단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가치 있는 투자하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맞아요. 투자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인성씨 우리 대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원씨 우리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아 대상이에요. 잭론주 영원하라. 네 그만 계시다. 우리 모두 대상이에요. 잭론주 영원하라. 대상. 아 대상. 아우 로우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